문 함부로 열어주는 아이는 아닌데 뭐 띵동 눌러도 사람 없는 척하라고 100% 이상 열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. 의심이 많아서 안 열어줄 것 같은데요. 문 열잖아. 아니 교육 다 시켜야겠다. 어, 못 살아. 열어주나? 진짜 다행이네요. 진짜 울 것 같아. 또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늘 걱정이 좀 되긴 해요. 솔직히 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요. 아까 문 열어주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걱정이 되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요? 엄마 미안해. 미안할 건 없어. 괜찮아. 가스 감침하러 왔는데 어떻게 다 하시네? 혹시 엄마 있어요? 우와, 우리 집 앞이다. 엄마 아빠 집이 없어도 여기 집이 다 보이니까 밖에 누가 왔는지 알 수 있겠다, 그치? 알림도 왔네? 어머, 이런 것도 되나 봐. 어? 이때는 엄마가 받을 테니까 지민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. 알았어. 보이지? 자, 나가봐, 나가봐. 다은아, 엄마 목소리 들려? 지금은 바빠서요.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늘 함께하고픈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는 유플러스 IoT 도어캠.